자, 어르신들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에서 신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해철입니다. 이 자리에 노 후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 계신 많은 분들조차도 마음속에는 정치의 정자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정치가 좋아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환멸이 자리 잡게 된 지는 벌써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저 역시 정치나 또 사업이나 이런 것들과는 거리를 뛰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여지껏 정치의 정자만 나와도 100m, 200m씩 멀찌리 돌아다녔습니다만은 이번 선거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지금까지 뭐 길지 않은 삶입니다만은 지켜온 가치를 버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저 자신의 괴로움도 있었습니다만, 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진정한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작은 고집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저희 삶을 회상을 해보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린 어렸을 때부터 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을 밟고 일어서고 경쟁하고, 네가 남을 밟지 않으면 남이 네 머리를 밟고 올라설 것이고, 그리고 대학에 못 들어가면 네 인생은 떡되고 낙오할 것이고, 이걸 안 하면 너 혼자 뒤떨어진다라는 끝없는 협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하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맹수들이 서로 물어뜯고 있는 맹수 우위에 불과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사는 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경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모두 삶의 가치로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집에 100억, 200억이 쌓여있는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대화 없고 아버지 어머니가 뺨 한번 부벼주지 않는 집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옆에 보수 정권이 우리한테 던져온 모든 협박들, 이딴 식으로 하면 북한이 쳐내려온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너네 나라 망한다, 끝없이 협박을 던졌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부르짖는 늑대는 결코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정이었습니까? 그들이 안정희고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정입니까? 정권을 위한 안정입니까? 국민 생활을 위한 안정입니까? 우리 민초들의 삶은 정권들 아래서 바람에 흩날리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우리의 삶은 젖어갔는데 그들은 출창전까지 안정을 외쳤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택할 길은 이제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갈 것이냐. 저는 이번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야말로 화합과 발전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를 회복시켜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뽑아낸 국민 후보 장하단 노무현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넥타이를 풀어버리고 여러분들 시장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나이, 이 멋진 사나이 국민을 위하는 것 빼놓고는 내게 이루지 되는 것은 아무도 밝힐 수 있다고 그러면